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젠 페달스의 신작 레틀러 마크2를 만나보겠습니다. 압도적인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사로잡았던 레틀러의 레거시를 기반으로 구축된 새로운 레틀러는 맞춤형으로 설계된 개별 컴포넌트 연산 증폭기를 통합하여 이전 버전의 모든 특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향상된 다양성을 위해 보이스 미드 부스트와 두 번째 클리핑 옵션을 추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레틀러가 그냥 레틀러 모델도 인기가 많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이 가격이 살벌하거든요. 가죽으로 그죠. 이렇게 덮여있는 거죠. 그게 정말 정말 잘 나갑니다. 정말 잘 나가요. 이 젠페달스의 이 센스가 정말 다 들어가 있는 페달이잖아요. 이 처음에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봤을 때 이거는 사용을 하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이 가죽으로 돼 있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밟냐. 근데 저의 이제 기우였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고 실제로 이 레틀러와 달리 레틀러 리미티드에도 이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거든요. 레틀러 마크2에서도 이런 토글 스위치를 채용을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지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 명언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.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. S 새로운 클리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클립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네. 좋습니다. 레벨 좀 더 올려야겠죠? 좋습니다. 스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. 네. 더 약간 찐득해졌어요. 개인량을 높여볼 거고요.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할게요. 네. 요 정도 가니까 짱짱이는 안 되네요. 클리핑 옵션을 변경을 해볼게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. 풀게인 하면 짱짱이 난대요.
그러면은 짱짱이 안 되니까 한 요 정도로 해볼게요. 지금 요 정도라면 그죠? 이 정도라면 아 그래도 안 되네요. 폰을 좀 높여볼까요? 예. 부스트를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. 소리가 나네요 진짜. 자 모드를 바꾼 상태에서 부스 사운드도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좀 줄여볼게요. 네. 마지막으로 로우게인 한번 들어봐야겠죠? 전을 깎고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. 조금 더 올려볼까요? 네. 모두도 한번 바꿔볼게요. 조금 더 개인 가볼까요? 그렇습니다. 아, 역시 젠페달이었고 잘 만들죠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가 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. 이런 부스트를 밟았을 때 연주자가 딱
원하는 위치를 딱 부스트 시켜주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예, 연주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부스트를 밟았을 때 화들짝 놀라서 부스트를 다시 끄고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분명히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특히나 이 홍대에서 이제 이 공연하는 인디밴드들 같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아, 여기서 한번 툭 튀어나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스트를 딱 밟았는데 볼륨이 이상하게 커지고 막 미드 때랑 저음역 때 갑자기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오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부스트 다시 끄고 그냥 솔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왕왕 발생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레틀러라는 제품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고 사운드로 정평이 나있던 제품이지만 토글 스위치와 부스트를 채용을 함으로써 좀 더 확장성 있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크 1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욕심이 날 것 같고요. 마크 1이 없었다. 레틀러에 관심이 있었다. 굳이 마크 1으로 갈 것 없이 마크 2로 오셔도 후회는 없겠다. 보통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마크 2가 나왔을 때 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. 저도 약간 우려가 있었지만 사운드를 듣는 순간에 마크 2로 한 번에 오셔도 문제가 안 되겠다. 더 훨씬 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 현편님 말씀처럼 그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네. 게 이게 저는 조금 더 다른 그 살을 하나 더 붙여내면 네. 그 렛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. 렛 네. 매니아분들이 많은데 근데 예를 들면 렛 매니아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자신만의 렛을 찾았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마 최적화 세팅이 돼 있으실 텐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렛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그 선배 뮤지션이나 아니면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써서 내가 렛을 구입해서 썼을 때 어? 뭐지? 나는 약간 이 괴리감과 왜 이렇게 사운드 잡기가 어려운 거야? 렛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사운드 잡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. 스위스팟이 몇 개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분명히 혼자 쳤을 땐 몰랐는데 합주하면 안 들린다든가 그러니까 맞아요. 소리가 앞으로 나오지 많았어요. 않아서 네. 그 왜냐하면 렛이 가지고 있는 좀 특유의 질감이죠. 그 하이 그 음역대가 빠스러지게 찌그러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렛 사운드가 그 또 저음이 부밍돼서 아까 맞아요. 이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살짝 EQ가 살짝 V자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사운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조절을 했는데 또 약간 또 뭉뚱거려지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 중간 어떤 딱 좋은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마 이거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렛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 그냥 걱정 없이 쓰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레틀러가 최고지 않나 진짜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운드를 잘 뽑아낼 수 있고 특히나 이 모드 때문에 더 많은 그리고 부스트까지 해가지고 이게 렛 사운드를 잘 챙기면서 힘 있고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한 이 사운드로 뻗어나가는 게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. 내가 렛 사운드를 좋아한다면. 그래서 그냥 이거 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젠페달스 언제나 저에게 큰 기대감과 만족도를 선사하는 브랜드입니다. 이번에 레틀러 마크2 역시 그러한 제품이었고요. 은총 씨 먼저 이 레틀러 마크2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. 네, 한주평 드렸습니다. 역시 레틀러는 렛을 잡는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. 쥐 잡는 뱀 네,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레틀러를 통해서 그 렛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그 보완이 되고 이 페달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사시는 게 더 훨씬 더 속이 편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보다 나은 자식 형만한 아우 렛 보단 레틀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레틀러 마크 1만큼 매력적인 마크 2가 출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편이 전편보다 이 만족도 높기가 쉽진 않거든요. 그렇죠.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죠. 얘는 정말 잘 만들어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머입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